주택도시 공사를 사칭해 100억대의 전세돈을 가로챈 사건을 아십니까? 우리 공사에 장기전세 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도시계획 사업지 인근에 주택을 판매하는 기획 부동산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누구인가? 누가 SH 공사를 사칭하였어? 안녕하세요, 고유빈입니다. 최근 다양한 형태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공사를 사칭하는 많은 범죄도 있는데요. 이들은 로고, CI 등도 무단으로 도용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형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칭 사기 범죄 사례를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SH 협력업체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연락 기다렸습니다. 아니, 이번에 저희가 SH 공사 전세 임대 주택 지원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라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 쪽 전세 임대 제도 덕분에 원래는 5억 원인데 제가 2억 5천에 해드릴 수 있거든요. 한 2억만 준비하시면 5천만 원 저희 쪽에서 지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늦어도 그 모레까지 선입금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머지 입금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라고요? 이런. SH 공사의 임대사업 중 하나인 기존 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사례인데요. 기존 주택 전세임대 제도란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 공사가 민간의 기존 주택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소득 이하의 입주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여 재임대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세가 아닌 일반 월세로 집을 계약한 뒤 가짜 서류를 만들어 보여주고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범죄 행위입니다. 이렇듯 최근 주거비용이 급증하며 SH 사칭 전세임대 주택 사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세임대는 행정복지센터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여 최종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공사가 지정한 법무법인에만 전세임대 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심이 될 경우 계약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SH 공사에 문의해주세요. 김대리, 이거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서초에 그 장기 전세 주택 하나 있잖아. 네. 그거 이번에 SH 공사에서 저렴한 분양가로 특별 분양한대. 투자라고 직내 주변에서 난리야. 정말요? 공사에서 법무법인하고 연계해서 150가구 정도 매입 관리하기로 했대.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특별 분양하는 거라고. 오픈 채팅방에서 진짜 난리야. 그럼 얼른 매입 의향서 내요. 아파트 값이 올라서 지금 마음도 급한데 얼른 해야겠어요. 실제로 SH 공사가 공급한 장기 전세 주택을 매수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정보가 인터넷 등에 유포된 적이 있었는데요. 공사에서는 해당 단지에 대한 분양 전환이나 매각 계획이 없음을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장기 전세 주택 분양 전환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 이러한 허위 정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SH 장기 전세 100% 입주 보장합니다. 전세 매물 찾기 힘든데 여기 한번 연락해볼까? 과장님, 뭐 보세요? 이거 철거 예정의 주택을 매입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잖아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니야. 이거 철거 주택 딱 매입하잖아? 그리고 공고 공람 일정까지 딱 마무리하면 이거 합법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대. 그리고 시간 지나잖아. 그러면 나는 철거민 특별 공급으로 SH 장기 전세 주택에 자격 제한 없이 입주 가능해진다니까? 그런가? 근데 철거 예정인 주택이 언제 어떻게 철거될지 장담할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서울시나 자치구가 확정하지 않은 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공사를 사칭하는 업체는 철거민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SH에서 보장한다며 돈을 가로채고 중개사 등록 없이 주택 매매를 중개하는 위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SH 공사를 사칭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기 범죄에 공사 CI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장기전세 주택, 시프트 등의 SH공사라고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책 및 브랜드명으로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시민들의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칭한 범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현된 상황은 현재까지 공사로 신고된 사항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기전세 주택 사칭 사기 외에도 SH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칭 사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전화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사로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피해를 예방합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늘 노력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